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SOI에서 나온 클래시 오브 클랜 스마트폰 게임이죠. 예, 아주 꽤 유명해가지고 아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익도 엄청나게 벌인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보시면은 매출이 1인당 1, 2억이 아니고 뭐 수익이 1인당 1, 2억이라고 그러는데 무진장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총 6종이 나왔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바바리안이 두 종이 나온 것 같고요. 고블린 하나, 아처, 마법사, 해골 돌격경 해가지고 요즘 그뭐 TV CF 광고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바바리안입니다. 노란색 머리 바바리안인데 두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혹시 뭐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바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업이 될수록 뭐그 뭐야 머리띠에서 이제 투구로 바뀌고 뭐. 그다음에 뭐 황금색 뭐 하고 뭐 검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처음 단계 그런 것 같고요. 바바리안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뭐 야만인, 뭐 이방인, 뭐 오랑캐, 쉽게 말해 오랑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랑캐랑은 좀 어감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러는데, 뭐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에서도 뭐 코어 클래스로도 나오고, 예,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도 좀 메인으로 나오고요. 하여튼 뭐다 검을 들고 근거리 공격을 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멋들어진 코스형과 불거져 나온 근육에서 솟구치는 힘으로 적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용감한 전사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볼까요? SY에서 나왔다. 아유, 좀 동대문에서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안 가봤더니 간만에 갔더니 좀 많이 나왔는데, 문방구에서도 나온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장 아마 2,000원 정도 판매할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는 아마 인터넷이랬다. 문방구 저기 동대문 같은 데 가시면 한 1,200원 정도 싸게 사면 그 정도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Y에서 나온 건데 어떨까요? 그 댓글에서 먼저 그, 저 뭐야, 몇개 그런 걸 만들었더니 얘네도 따라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레벨 1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수치가 이렇게 있네요. 에, 카드는 뭐 품질은 그닥 좋진 않고요. 자, 구성은 아주 간단 단순 심플한데, 자, 설명서는 따로 없고 이거 있는데, 무기 거치대를 여기다가 끼우는 게 아니고 여기 안 들어가고 그냥 따로 만들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그래도 뭐 들어있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껴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를 여기다가 껴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를 여기다가 박아주시면 무기 거치대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따로 두라고 그러네요. 이거 뭐 아깝다고 그랬나. 네, 몸통이 이렇게 있고요. 자자자자자, 빨개 벗고 있는, 네, 춥겠다. 지금 겨울인데. 네.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아주 꽤 재밌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 게임을 출시하는 게 한, 뭐 그냥 전 세계 앱스토어에 출시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캐나다인가 어디에 출시를 해서 좀 히트를 쳐야 전 세계에 출시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프린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부터 볼까요? 얼굴 이렇게 좀 화나 있는 표정인데, 그렇게 화나 있지 보다는 약간 좀 뻥쳐 있는 볼 정도 되어 있고요. 근육 그려 있고, 다리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어우. 야, 그 발가락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데, 프린팅은 뭐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플라스틱도 아주 좋습니다. 정품이 없는 거지만 이게 뭐 보나마나 SY에서 그 정식 계약을 맺을 리가 없으니까 짝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왠지 머리가 그 옛날에 보이던, 지금 찾다 보니까 그 흰수염 흰수염이랑 비슷하네. 거의 그거죠. 흰수염은 이거 아마 JLB에서 나온 거 알고 있는데, 방패가 저거랑 보시면 방패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방패하고 얼굴 표정. 요거는 나무 우드 표정이고, 요거는 그냥 민자 그냥 평평한 거 되어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손에다 끼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에, 그리고 칼은 뭐 무기 거치대가 저기 있는데 저기 두면 안 되겠네. 들고 있어야지. 무기 거치대는 그닥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좀 큰 사이즈는 좀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 에, 이런 표정입니다. 예,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도 꽤 많아서 저한테 알려주신 분도 많은데,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둘씩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느낌도 드는데, 이 얼굴이 좀 리얼하게 된 거하고 방패하고 칼, 예, 그거 좀 감안하셔서, 예, 자신이 좋아하는 뒤쪽은 너무 좀 썰렁하다. 수영 선수 같기도 하고 무슨 스모 선수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예, 잘 보시고. 특히 계약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간만에 계약 특집으로 한번, 평일인데 저녁에도 올리니까요. 내일부터는 오전에만 올리고요. 주말하고 이제 또 봄방학 때 또 봄방학 특집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